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총각도 사진 모시고 2021년 신축년 띠별 5월 운세 뱀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. 아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뱀띠예요. 그래서 이 뱀띠 분들은 땅에서 이제 움츠리고 계시다가 이제 호시제를 만나서 그 땅에서 탈피를 하고 올라오신 부분이에요. 그래서 삼재 이 끝으로 동서남북의 복삼재가 문을 열어서 동서남북의 이 운들을 올해는 마음껏 흡수해서 내가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올해 5월달부터는 문서 변화, 이동 변화, 그리고 사람의 변화, 변화 변동이 많지만 좋게 변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힘을 내셔가지고 이 삼재를 탈피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좋게 넘어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올해는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사람과 교류를 잘 하시는 게 올해는 우리 뱀띠분들이 5월달에는 좋은 시절이라고 봅니다. 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? 뱀띠 분들은 조금 사업 같은 부분은 너무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지는 마시고 조금 천천히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미비한 부분들을 보충을 하시는 시기예요. 그래서 뱀띠 분들은 내가 이때까지 좀 미비했다 보충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올해 점검을 하셔서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올해는 제일 좋은 사업 득이라고 봅니다. 예, 건강은 어떻습니까? 건강은 우리 뱀띠 분들이 조금 뱀띠분들 자체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이 기운들이 좀 예민한 기운이 가지셔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장, 소화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관지, 호흡기 이런 부분도 올해는 좀 체크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직장운이나 승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직장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바를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변화 변동의 뜻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승진은 올해 시험을 보시든 뭐 승진을 하시든 올해는 결과물이 좋아요.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문서운은 어떻습니까? 올해는 문서운을 내가 지고 팔고 사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그 문서운들이 나를 도와주는 문서예요. 그래서 득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문서를 잘 좀 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전 재물복은 어떠십니까? 금전 재물복은 우리 뱀띠분들 이제 미뤘던 밀렸던 이 금전운이 올해는 새싹도수지 푹푹 올라오니까 올해는 그 부분들을 금전운은 내가 받아서 잘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뱀띠분들은 이 금전을 손에 쥐면은 조금 이렇게 저축이나 이게 좀 저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나중에 내가 좀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? 우리 뱀띠분들은 건강상의 신호가 조금씩 조금씩 와요, 자꾸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해는 체크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무리 있게, 뭐 무리하게, 뭐 아프다 이건 아니지만 올해는 건강 체크를 한 번씩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